안녕하세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의 허입니다. 오늘은 어려워 보이지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밀푀유나베 레시피를 공유해 볼게요. 밀푀유나베는 프랑스어로 청개의 잎사귀라는 뜻으로 보글보글 끓여도 모양이 꽃처럼 예쁘게 유지되는 것으로 유명해요. 저탄고지 식단의 끝판왕,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드는 밀푀유나베는 2인분 기준이고요. 대파 2대, 다시마 3조각, 양파 1개, 알배추 1포기, 깻잎 1묶음, 샤브용 양지 300g, 숙주나물 반봉지,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육수를 미리 우려볼게요. 냄비를 준비하고 생수를 종이컵 5컵만큼 넣어준 뒤 대파 흰대 2대, 다시마 3조각, 대파 푸른대 2대, 깐양파 1개를 통째로 넣어주세요. 불은 강불로 올리고 팔팔 끓여서 육수를 내준 다음에 따로 보관해주세요. 다음은 메인 토핑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를 준비한 다음 순서대로 재료를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알배추 1장, 깻잎 2장, 샤브용 양지 1장, 다시 알배추 1장. 순서대로 포기면서 먹고 싶은 만큼 여러 포기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모양을 내기 좋게 3cm 간격으로 잘라주면 토핑 준비는 끝났습니다. 냄비를 다시 준비하고 숙주나물 한 줌을 깔아준 뒤 준비한 메인 토핑을 냄비의 가변부터 서로의 끝부분이 살짝 겹치게 배치해주세요. 한가운데에는 샤브에 어울리는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을 넣어주고 미리 우려놨던 육수를 넘치지 않을 만큼 부어주면 준비 끝! 불을 강불로 맞추고 한번 팔팔 끓여주면 밀푀유나베 끝! 샤브샤브와 같은 요리이기 때문에 메인 토핑을 많이 준비하셨다면 계속해서 국물에 넣어 데쳐 드시면 돼요. 땅콩버터 소스나 간장 소스를 찍어 드시면 더 맛있는데요. 혹시 모르니 소스 레시피는 영상 설명에 남겨둘게요. 밀푀유나베, 오늘 함께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세요?